자,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룸으로 들어왔어요. 룸은 밭을 먹으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바드가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메리어트 호텔 바로 옆에 건물 2층에 있는데 뭐 아주 그냥 벌써부터 지금 손님들이 들어와서 버글버글 하네요. 저희가 그래갖고 지금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급하게. 조금 좋은 라인업은 따로 지금 먹어보려고 방에서 좀 폼 좀 잡아서 먹으려고 왔습니다. 워낙 맥클란이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 준비된 거는 이스테이트. 이렇게 허리띠 한 거는 좋은 거란 뜻이지? 몰라, 케이스는 18년보다 좋은데 출시가는 18년하고 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얘도 43도잖아. 이스테이트가 뭐지? 아니 뒤에 뭐라고 써있긴 한데 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뭐... 내가 뭐 안 먹어봤어? 아니 먹어봤지. 근데 그때는 뭐 무슨 이렇게 신경 써서 먹었냐. 그냥 맥켈라이라 그러면 이스테이트 이 뭐야? 새로 나왔다는데 뭐 드셔보세요 먹고. 재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클컷 같은 것도 뭐 나오면 뭐 이거 뭐야? 아 클컷이래요 그래도 먹고. 일단 안 팔렸지. 나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25년, 이게 신형 25인데요. 맞지? 신형이지, 이거? 새로 나온 거 이렇게 하얀색 25로 써있고, 맞네. 이거 이렇게 일본 그 스모선수 허리띠처럼 하나 있고, 이거 25년 한번 먹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 75년 빈티지. 이것도 오늘 뭐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이제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거 하나 갖고 왔고, 아주 먹는데, 이거는 75년 빈티지. 얘도 43도지. 시크하게. 18년. 예, 네, 지금 요게 해외가는 만불이 좀 넘더라고요. 넘는데 뭐 저는 예전에 산 거라 그렇게 뭐 비싸게 좀 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냥 맛이나 좀 보고. 여기 또 제가 여기 대구 또 군대표 업장에 처음 내려와가지고 약간 뭔가 셀러브레이션한 느낌으로 오늘은 뭐 이렇게 사실 맥켈라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우리가 못 먹는 술 한번 먹어보고 좀 릴렉스하면서 개업을 축하하면서 뭐 너무 늦게 왔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찍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지? 색깔도 제일 연하고 제일 싼 거 미스테이트입니다. 와 요새는 이게 그냥 비트면 떨어지네. 요 바코드도 싹 떨어지고. 자, 오 좋아. 오 색깔이 되게 희한하다. 치즈 냄새가 나는데? 이거 지금 잘못 보관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지? 약간 치즈 냄새잖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스테이트는 제가 정보를 사실 알아왔어야 했는데 여기가 이게 있을 줄 모르고 뭐 별로 정보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에 어 이스테이트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막 뭐 이게 나오지 얼마 안 됐다고? 아닌데? 작년이야. 작년에 나왔어. 작년인가 재작년이지? 아유 뭐 맥켈라 여러분들이 저 인터넷으로 검색 많이 해보시고 하여튼 이스테이트래요. 난 이거 먹어봤지. 근데 이것도 지금 가격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이건 면세점에서도 좀 팔고 그래가지고 구하기는 어렵진 않았었어.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바로 나오자마자 이것도 완판했을걸? 피니쉬가 조금 더 있긴 한데 근데 오늘 내가 입이 이상한가? 왜 다들 이렇게 피니쉬가 그냥 뚝 떨어지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뚝 떨어지는 거야. 왜? 아니 맥켈란이 그랬었냐? 나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근데 요거 맛있어. 맛있긴 하고 18년하고 또 다른데? 아니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그때도. 얘도 뭐 메링 해가지고 여러가지 블렌딩 했겠지. 뭐 딱히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좀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위스키 메이커. 아씨 그자 오늘은 그냥 예 맛으로만 오늘은 그냥 먹어. 근데 얘 훨씬 진해. 옛날 18년 같은 맛이 나는데? 옛날에 18 위에 그 1824 시리즈 중에 그 이스테이트 뭐 있었어. 그거 되게 괜찮았어. 파란색이라고 그래야 돼?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아 피니쉬가 조금 더 있긴 해. 근데 얘는 어쨌든 낫세요. 뭐 어떻게 블렌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형 18년하고 약간 비슷해. 그렇지. 근데 뭐라고 하여튼 요런 게 띠가 두드러져 있는 거는 맥켈라는 비싸게 주고 파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 자료조사를 이스테이트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진 않은데 이거 말고 옛날에 맥켈란 이스테이트 리저브라고 있었어. 그게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 밑에 파란색 띠가 있었는데 그건 그 되게 옛날 거. 나는 그걸 먹어봤어.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뭐 이제 사실은 이거죠. 25년. 이게 25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애니버서리 시리즈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그 25년이 이제 우리가 왜 연도별로 막 모으고 먹고 막 그랬었고 그 중간에 막 빈티지 없거나 25년이 막 희미하게 안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25년 나한테는 그랬거든. 우리 주로 애니버서리 먹어. 애니버서리 25년은 맛이 다 비슷해. 그 빈티지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
오히려 이런 얘네들은 오히려 조금 빈티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 옛날에. 근데 오히려 얘는 거의 빈티지별로 차이가 안 났었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술이었거든요. 그 25년 애니버셔리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술 아니에요? 어쨌든 걔 이제 헤리티지라. 25년 애니버서리 시리즈가 2000년도 그 7호 빈티지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지. 그 나온 박스에.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나온 게 요거 옛날형 25년. 요거는 지금 신형인데 구형 25년이 있었잖아. 그때는 중간에 왜 30년도 그렇고 띠가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다 하얗게 나오고 여기에 25, 30 이렇게 써 있었던 게 있었잖아. 고병을 저희는 옛날에 많이 먹어보고 이건 신형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거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야마자키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뭐 면세점이나 아니면 받는 가격은 되게 싸잖아. 아니 싼 건 아니지만 이제 적정하잖아. 근데 이제 리세일이 굉장히 비싸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마 지금 리세일가나 아니면 일반 그 샵에서는 3,400으로 써 있는데 아마 구할 수는 없는 술이에요 일단. 근데 나는 지금 이 신형 25는 처음 먹어보거든. 옛날에 우리 25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런 맛이 과연 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자, 아까 그건 안, 이스테이트는 이제 넣어가고 맥켈란 25년 신형 이게 작년 거고요. 43도지 당연히. 43도 이 정도는 돼? 자, 아 나는 요새 맥켈란 이렇게 된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2017년에 바뀌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뽕 올라가. 약간 이렇게 좀 대두 아니 저 뭐 어깨가 좀 넓어졌는데 옛날 것도 근데 그닥 이쁘진 않았다. 병신 같지 않나? 뭐 옛날 거 괜찮지. 나는 술병 못생긴 거는 그 저 글래머시스가 제일 못생긴 거 같고 예쁜 거는 드로나 이런 거 오리지널 그렇게 생긴 것들이 잘 빠진 거 같아 나. 아니 이거를 왜 이것도 다 이게 동안이야 이거 한 번씩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해. 자 까보겠습니다. 어우 이건 좀 뭔가 안에 무슨 장치가 있는데? 뭘 장치가 있어. 야 이게 돌리게 돼 있네. 옛날에 이렇게 까지 않고 지금 맥켈란 거 다 보니까 돌리면 이렇게 뽁 하고 올라와. 자 뽕 있겠지. 빼갈도 그 저 양화대국도 깨지면 그 세 개로 다 깨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봐. 이것도 원가 절감이야? 왜 이렇게 얇아져? 얇냐? 아니 주둥이가 얇은가 보지. 왜 그래? 무슨 25년 가지고 원가 절감해 맥켈란이. 야 일단 향은 좋다. 나는 좋은 걸로. 지금 일단 향은 되게 좋아요. 향은 아까 먹었던 18년이나 이제 이스테이트나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고 색깔도. 야 일단 짠하자 짠. 리모컨. 아, 그 나무 향하고 꾸덕한 쉐리 향이 굉장히 많이 잘 난다. 아, 좋다. 향은 되게 아주 진하진 않아 근데. 자,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향은 어쨌든 맥켈란의 특유의 그 되게 시크한 그 약간 화한 그 허브 향 같은. 아, 맥켈란은 되게 작잖아요. 증류기가 되게 아니 작다고 해서 엄청나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쓰리 소사이어티에 있는 증류기 정도만 해. 그거보다 조금 더 작거나 그래. 그래갖고 대형 증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페어 쉐입도 아니고 그 양파 모양이라갖고 이렇게 돼 있어. 리플럭스블 넣고 그리고 얘네들 리남이 이렇게 밑으로 꺾어져 있어. 사실은 얘네들은 그 증류를 되게 빨리 하거든. 근데 너무 빨리 하면 구리 접촉을 너무 안 하니까 증류기를 작게 만드는 거야. 그럼 작게 만들면 확실히 이제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 표현 작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헤비, 그러니까 스펫사이드가 원래 하이랜드 스타일 중에 제일 깍쟁이 같은 깔끔한 스타일이잖아. 맥켈란은 딱 스펫사이드에서 전형적인 라이트 바디 스피릿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대신 향이 되게 이상해. 라이트하긴 한데 텁텁하고 막 요구르트 향에, 그러니까, 야, 이걸 먹는다고? 우리가 뭐 최근에 나오는 쓰리 수사 스피릿이나 아니면 김창수 스피릿은 그거 자체로도 어느 정도 지금 먹을만 하거든. 근데 걔는 엔조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기 숙성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야. 숙성을 오래 해야 된다. 하일랜드 중에서 원래 거칠잖아. 근데 스펫사이드는 조금 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인데 얘네들은 그 스펫사이드에서도 조금 더 라이트한 게 아니라 헤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되게 이게 텁텁하잖아. 시큼털털하고 막 막걸리 냄새도 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게 하여튼 장기 숙성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게 쉐리, 특히 쉐리통에 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리고 맥켈란도 피트를 조금 썩는 경우도 있었대, 옛날에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194 군가. 아,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저 석탄 대신 피트를 썼으니까 당연한 거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향이 아까 걔네들보다 훨씬 나. 괜히 그냥 보정이야.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에서 우리 모를 수도 있어. 먹어볼게요. 이 정도는 아까랑 급이 틀려. 이 정도 돼야지 헤비급이지. 아이야. 틀리잖아. 급이 틀리잖아. 이게 내가 옛날에 먹던 맥켈란 18년이었어. 그렇지. 근데 지금 25년이 돼버렸네. 가격은 10배 뛰고. 그럼 지금 30년 먹으면 25년이 되는 건가? 와, 야, 맛있다 이거. 예, 맥켈란은 뭐 여러분들 아시면 특징이 굉장히 깔끔한 쉐리에 꾸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로낙이나 고인 같은 경우, 막 드로낙은 좀 드로낙은 과하잖아. 빌리가 한번 그 옛날에 우리 7일년 그때부터 그거 한 거, 그 다 피니쉬 중간에 장난질 친 거거든. 그래도 맛있긴 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리고 이제 고인은 또 너무 가볍고 산뜻하고, 파클라스는 더 가볍고, 근데 맥켈란은 그 되게 멋있고 잘생긴 쉐리,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운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맥켈란은 굉장히 얄밉게 잘생긴 약간 모범생 같은, 하지만 되게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은 이미지. 아, 저희 그 멤버 중에 꿈을 꾸다라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맥켈란 뭐 엠베서더고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먹어봤고, 파인한네어는 매년 한 병씩 꼭 먹었거든요. 그 친구가 항상 3개월을 우리 한 번씩 먹었어. 아, 그건 나 그 옛날이고 니네 아주 옛날이고. 아, 아니 야, 요거 먹으니까 그 생각이 빡 나네. 아, 물론 파인한네어는 얘보다 이제 도수가 높고 더 진하고 더 세요. 그리고 훨씬 더 꾸덕하고. 근데 내가 먹던 옛날에 25년 같진 않고, 옛날에 우리가 잘 먹었던 18년 되게 좋은 빈티지 같은 것들. 올드한 맛은 안 나고 얘도 되게 현대적인 맛이네. 근데 아, 밸런스 주이고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피니쉬도 적당히 길고. 네 좋아하는 오일리한 거 아니야?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뭘 안 좋아해? 아니, 아니 가격을 생각하면 안 좋아하지. 근데 아, 가격 그치. 맛으로는 맥켈란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금 샵에서 정식 수입이잖아. 300개 살 수 있다 그러면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이게 네가 모르는 만약에 증류석 거야 그럼 먹을 거야. 근데 네가 이미 알고 있고 싸게 먹은 거라서 안 먹을 걸? 그럴 가능성이 너무 하지. 우리 옛날에 그 애니버설이 25년은 뭐 저는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 그때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먹었거든요. 너는 더 싸게 먹겠지? 너무 심했어. 어, 근데 너무 상당히 훌륭합니다. 기억도 안 나? 너무 흔했어 그때가. 그냥 맥켈란 18년은 알보였어. 뭐 와 소리가 안 나고 그 정도 그렇지. 가져와서는 알보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데도 와 소리 안 나와. 아니 술집에서 그거 나 저거로 먹었다. 온더락으로 먹었다니까. 절실했어. 시간이 지나. 아, 온더락. 어느 분이 참 그걸 지적해 주셨다고요. 술 좀 드시는 분 같은데 언더락 되게 거슬린다고. 그게 온더락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영어 온더락을 영어식으로 언더락이에요. 언더락. 언더락이 아니라 언더락. 근데 그게 발음이 비슷해. 온더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온더락입니다. 온더락. 그런 거에 열 올리죠. 아니 누가 지적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언더락이야. 야, 미국에서 그래. 언더락. 한국식으로 하면 온더락.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옛날에 18년 온더락으로 많이 먹었지. 내가 18년 너보다 더 많이 먹었을걸.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일주일에 한 6병씩 먹었으니까.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그랬어. 그죠? 근데 어이, 가격 생각하면 이제 가격 생각하면 얘가 더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아, 얘 맛있을 수밖에 없어. 하여튼 잠깐만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저 옛날에 먹었던 25년 애니버서리, 저는 애니버서리 이후로 25년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요런 신형이나 구형 25년도 안 먹어봤거든.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지금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 아, 그럼. 아까 그것들을 먹어서 이거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 가격 듣고 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하여튼 맥켈란의 굉장히 전형적인 30년도 꽤 괜찮은데, 얘도 뭐 지금 우리 옛날에 파랭이보다는 훨씬 옅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맥켈란 나오는 품질 수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지금 내가 아까 처음 찍을 때 맥켈란 애징의 맥켈란을 했잖아. 애징의 맥켈란. 되게 싫고 막 욕 나오고 근데 또 먹으니까 좋다. 먹을 수밖에 없어.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
먹어야지. 돈을 생각 안 하면 먹어야지. 맥캐나는 집어야지. 제가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이런 친구들 위스키 모임에 제가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서 했을 때 다 맥캐나만 먹는 거 사람들이. 파인앤드어만 다 주창 먹고 뭐 20원이 애니버서리만 먹고 맥 30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수백도 있고 니네 수백 안 먹냐 했더니 아 수백 뭐 들었는데 뭐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라프로익도 좋은 거 안 먹고 뭘 먹어 도대체 뭘. 가루이자와 이런 것도 안 먹고 야마자키 같은 거나 주창 이게 싸구려 수리하고 먹고. 제가 그래서 혼꾸녕을 내렸어요. 참교육을 시켜줬죠. 내가 먹여줬잖아. 로즈뱅크 내가 소개시켜줬잖아.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상한 술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돌풍처럼 나타나네. 라프로익 어느 날 갑자기 블랙 라프로익 내가 먹여줬잖아 내가. 그거를 같이 먹었지 무슨 먹여줘. 어쨌든 다른 애들 거 먹었. 몰랐잖아. 몰랐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맥켈란이 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왜냐면 근데 사실 얘네가 사실 중심이잖아. 사실. 그치. 저는 약간 사파로 좋은 걸 많이 했었으면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고인물들은 정말 좋은 술들을 싸게 잘 먹고 있었고 나는 뭐 거기서 껴들어갈 방법은 없었으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라가블린 화이트홀스 이런 거 내가 갖고 왔지. 후련히 나타난 사파인데 신문물을 내가 그렇지. 화이트홀스 라가블린 화이트홀스 이런 걸 고평가 안 하던 시절인데 그렇지. 아 이거 귀하고 뭐 좋은 거라 그러는데 의식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글파 40 뭐 글파 1053 뭐, 맛있다 그래서 아씨 아직 급이 안 됐구나 이랬는데 웃기기 시작. 가루이자 같은 것도 어? 가루이자 SMWC 이상한 거나 하지. 그래 제대로 된 거 안 먹었잖아 니들. 말도 안 돼. 야 내가 그래도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초반 밑이 많이 갔어. 70년대 초반 SMW였었잖아 그거. 그거 말고 그 전에 어? 100만 원에 했는데 지금 그래? 그 686872 빈티지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맛있지. 하여튼 그 당시에 보니까 맨 뭐 저기 저 뭐야 엠빵 10만 원 해도 못 아니 엠빵이 무슨 엠빵 그때 저런 거 먹었잖아. 그 저 야마자키 뭐 오너스 캐스크 이런 거나 막 먹고 앉아 있더라고. 에이 새끼들. 하여튼 애들 신문물을 받아들이잖아. 무슨 대원군이야? 생육정책이야? 맥켈란만 주창짝이야? 하여튼 저한테는 맥켈란이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왜 사? 맥켈란이 아니 이게 근본이잖아.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맥켈란은 위스키의 근본이었고 지금도 근본이긴 한데 너무 비싸졌어. 넘버원이잖아. 아 그렇지. 누가 뭐라 그래. 넘사벽이. 제일 가짜가 많고 얘 가짜일 수도 있어. 근데 색깔은 일단 자 요거는 맥켈란 1975 뭐 당연히 18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티지는 여기 18년 써있네. 안 써있는 것도 있거든 가끔 여기 없는 게. 근데 맥켈란 빈티지는 대부분 18년이에요. 17년인 것도 몇 병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에드링트로 넘어가기 전에 당시에 원래 했던 요거 75 빈티지고 출시는 99년도 출시 맥켈란 1975 빈티지입니다. 43도 일본 바에 가면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마치 명주처럼 지금 반열이 됐는데 아니야 이거 그럴 술이 아니야 이거. 한번 먹어볼 만한 거지. 25년보다 얘가 더 맛이 없었어 나는. 아니야 맛있을 거야. 내가 18년 옛날 거를 저평가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아 ESC랑 먹었다. ESC랑 같이 먹었는데 ESC도 있다. 그래서 ESC랑 같이 먹었는데 맥켈란 ESC. 야 우리 같이 먹었잖아 그때. 같이 먹었는데 그날 내가 막 디스했잖아. 그때 빈티지 옛날 빈티지 있었지. 80년대 빈티지. 그래. 그날은 내가 아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다른 데서 내가 그 남은 거를 가지고 딱 먹었는데 한 모금을 딱 먹자마자 내가 딱 느꼈어. 속물 자식아. 속물이래서 이 속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걸 딱 먹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를 느꼈어. 너는 비싼 거는 맛있고 어? 그래 내가 원래 이 자식아. 자 하여튼 요거 따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옛날에는 되게 흔한 술이었고 그렇게 안 비쌌는데 지금은 이게 해외에서는 한 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싸게 옛날에 산 건데 어쨌든 요거 이게 나는 25년보다 그렇게 안 맛있었어 옛날에.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어? 덜덜덜 떨면서 따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야 우리나라에? 맥켈란에? 따지 마. 아니야. 아 이게 옛날에 그렇게 팍팍 따던 건데. 지금 콜크가 왜냐면 이게 지금 99년도 이거 치고는 지금 마사지, 상태가 마사지 줄 수도 있겠다. 근데 봐봐. 마사지면 어떻게 하냐? 마사졌어?
쉐바 뭐. 쉐바 이러면 불안한데? 아니야 그... 이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아니야, 많은데?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야야야 냄새 아야 먼지 냄새 난다. 아니야 아유 지금 먼지 냄새 난다. 하여튼 오늘 권 대표가 좀 우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구까지 와가지고 요거 한잔 먹여주려고 달려왔습니다. 새끼야. 야 이거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근데 왜 이게 쿨크가 안 썩었어? 이게 99년이면은 벌써 지금 20년을 게다가 지금 레이블도 지금 색깔이 지금 뿌려가지고 좀 나는 약간 좀 겁났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근데 쉐리 향이 좀 다르다. 그거 봐 이게 25년이 훨씬 맛있다니까. 난 이거 지금 향이 25년 향이 훨씬 좋은데? 아니야. 뭐야 또 너 가격 보정이라니까. 이게 맛있어. 알았어. 하여튼 뭐 제 옛날 다시 또 기억을 더듬어서 이 중간에 아까 그게 현대적이고 이게 아,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중간에 늦게 핀다. 약간 그 딱 단맛을 중간에 딱 때려줄 때가 있어. 저도스 올드바틀은 네. 나는 그렇거든. 이게 처음에 얘네들이 이게 많이 풀려야 돼. 근데 내가 이제 또 나는 그래도 풀린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안 기다리거든. 5분만 더 있으면 돼. 벌써 때릴때 그걸 참을 수 없지, 우리는. 일단 그냥 딴지 지금 20초 낸데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 술이다. 이게 그렇네. 중간에 바디감은 얘가 훨씬 난데 그 뒤에서 이렇게 묵직하게 끌고 야 지금 아직도 지금 뭐 남아 있잖아. 맛의 계열은 비슷해요. 맥켈란 자체가 원래 비슷한 그 쉐리를 쓰니까. 근데 확실히 올드바틀 느낌 나고 냄새 좀 나고. 아니 내가 느끼기에 내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우 맛있다. 25년은 야 맛있다 맛있다. 그냥 아스팔트를 달리는 차야. 근데 옛날 올드볼드들은 동구박 가수원길을 가는 거야? 이게 길을 여러 길을 가. 아, 야. 아니야, 좀 기다렸다 먹어야겠다. 얘 지금 피고 있다. 더 있어야 돼. 비교시음. 현대적인 25년과 인증샷 좀 찍겠습니다. 이거 이런 날이 왔구나, 드디어. 우리한테. 야,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아니, 근데 이런 걸 찍는 날이 왔네. 옛날에 이런 거 안 찍었는데. 그래, 시대를 따로. 거스르지 하지 마.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잠깐만. 요게 지금 25년이거든, 지금. 25년도 굉장히 꽉 찼어. 얘는 꽉 차진 않았어. 18년이. 날짜 때문에 좀 하지 마. 맛있어. 더 두꺼운 것 같아. 나는 더 좋아. 훨씬 좋아. 근데 우리 얘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술이었거든. 그잖아. 우리 옛날에 애니버스 이후로 난 25년 처음 먹고 얘는 뭐 옛날에 자주 먹던 술이었으니까 18년의 전신. 근데 얘는 애니버서리의 후신. 그래 딱 맥켈라는 요런 그럼 훨씬 더 깍쟁이지. 얘는 조금 더 구수하고 얘는 훨씬 더 깍쟁이 술이야.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얘는 세련되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깍쟁이고. 솔직히 우리 맥켈라는 요런 거 이렇게 분석적으로 먹지 않았잖아. 분석을 할 술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만큼 안 돌리지 벌써. 야, 대충 먹어. 대충. 내 숙제 돌리고 있어. 이런 거 다 도네이션이었는데. 아휴 요새 진짜 대단하다. 이게 지금 이게 해외가가 만불이야. 아 근데 아니야 얘가 확실히 그 피니쉬나 이런 게 좀 굵게 가는 건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두껍게 있어. 그 맛은 맞아. 근데 그 얘 특유의 그 옛날 쉐리의 맛이 많이 나네. 얘도 좋은 쉐리 썼을 거야. 25년이면 내가 아까 처음에 따면서 이거 뭐야 치즈 냄새. 그렇지 그거야. 그 조니 워커 반금뚜 먹었을 때 조니 워커 블랙 그때 되게 맛있었잖아. 이게 이제 올드바틀의 그런 느낌. 이게 75년 증류분이니까 맥켈란이 어쨌든 맥켈란은 계속 증류기를 작게 유지를 하면서 헤비한 그러니까 얘도 적어도 18년인 거잖아. 18년인데 쉐리 좋은 거 쓰고. 아휴 맥켈란 진짜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는. 하지만 그렇게 또 그렇다고 사랑스럽지도 않아. 근데 맛은 있어. 이거 어떡하냐. 너무 예뻐져가지고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연예인이 돼버렸지. 어느 날 교회에 예쁜 여자 여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5년 지났더니 연예인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말 붙일 수 없어. 근데 너한테 뭐 시큰둥해. 친했는데 옛날에. 옛날에 우리하고 친한 야, 이 새끼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유 그래서
왔니? 왔니?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없, 돈이 없으니까. 아니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먹는 게 아니잖아. 이 돈 주고 먹기가 이 돈, 야, 이 가격이면 이 가격이면 뭘 먹을 수 있어? 아니, 재산이 뭐 스프링뱅크 1966 로컬발리 버번 숙성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근데 오랜만에 한번 먹을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아, 향은 얘가 훨씬 좋네. 지금 얘가 좀 풀려가지고. 그 맥켈라는 원래 저 넌 컬러로 되게 유명. 얘는 넌 컬러는 네. 확실히 하고 있거든. 지금 보니까 쟤한테 혹한 거야. 얘는 화장을 되게 많이 했고 얘는 화장 안 했어. 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 추억 보정이. 아, 원래 자꾸 옛날 얘기면 늙는 거잖아요. 우리 왜 자꾸 옛날 얘기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아쉬운 게 옛날에 이제 우리 25년 애니버서리하고 얘하고 같이 먹을 때는 항상 20 애니버서리가 훨씬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얘도 그 느낌은 나요. 그리고 얘가 사실 어떻게 언뜻 보면 훨씬 나는 더 맛이 처음에 딱 얘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잖아. 얘는 우리가 아는 맛이니까.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서 먹어보니까 얘가 뭔가 좀 이상한 맛이 있어. 아니 뭔가 카라멜 같은 걸 좀 넣은 것 같은 느낌? 장난일치인 느낌? 아니 물론 그 아니겠지. 맥켈란이 뭐 아니요 모르지 우리야. 근데 지금 계속 하니까 얘는 뭐 우리가 항상 아는 그 맛인데 얘가 뭔가 두꺼웠긴 한데 아 조금 예 이 뭔가 이상한 그 설탕 같은 게 남는 느낌이 좀 나네. 왜냐면 얘는 75년도 쉐리캐스크를 쓴 거고 헤레즈 얘는 25년이니까 95년도니까 적어도 20년 정도의 이 공정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얘네 둘은 대신 얘는 더 많이 묵었고 뭐 그런 재미가 있겠네. 근데 아 여기에 애니버설이 25년 딱 있으면 완전 비교가 잘 될 텐데 없냐? 아 서울에 없어. 있나? 여기는 없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대구에는 없답니다. 근데 현대적인 맛은 확실히 얘가 맞네. 얘가 요새 사람들은 요거 좋아하겠네.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림 보면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되게 묵직한. 근데 얘는 거기에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달달하게 그 뭐랄까 그 파티클 입자들이 막 뿌려지는. 뭐랄까. 그치. 얘는 팝아트인데 되게 두꺼워. 쉐리가 좀 쉐리 꾸덕한 느낌에 나는 조금 어? 괜찮은데 했는데 좀 달거든.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 쉐리 느낌이 있어. 우리 어릴 때가 아니지. 옛날에 그 올드 쉐리가 글렌도르락도 왜 올로로스 같은 거 먹으면 그 냄새가 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막 너무 좀 진하게 막 설탕 맛이 나니까 그렇지. 얘는 근데 대신 얘가 훨씬 더 두꺼워. 얘는 얘보다 훨씬 얇아. 피니쉬도 얘가 훨씬 길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너 나중에 이제 저거 오늘 그 2021 18년 가지고 한 10년 뒤에 그 올드바디라고 또 야 이게 무슨 뭐 몬드라니고 이질하고 있다 이제 또. 진짜 말하고 나니까 짜증난다. 그지. 어? 이 맥켈란이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파인앤데어 이런 얘기 먹어도 되는 거 파인앤데어 이제 올해는 나는 한 번도 먹었나? 아, 안 먹었네? 올해도 안 먹었네? 내년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파인앤데어가 참고로 계속 나와요. 어, 이번에 나왔어. 나왔지. 어, 95 빈티지인지 뭔지 하나 나왔어. 얼마 안에 나오냐? 그거 한 2,000만 원에 나오나? 그렇게 어린데 영화인데도? 영화 옛날에 80년대 나왔을 때도 1,000만 원이었어. 그럼 먹지 말란 얘기네? 그렇지. 그건 이제 저 수집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먹는 거는 ESC까지는 먹는 거 같아. 내년에 내가 최신 파인앤데어를 혹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 사 까보게.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나는 궁금해. 위스키 푸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위스키만 사는 사람. 망가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푸어지 씨. 오늘의 결론 얘기하자. 오늘의 결론은 맥켈란 진짜 얄밀동도 잘 만드는. 아까 뭐 더블 이지 뭐 저 12년 다 먹은 거 그것도 사실은 맛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이거 먹고 어 맥켈란이라는 알 수 있었잖아. 대신 쭉 이어지지 않았지. 근데 지금 25년하고 얘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참 잘 만든 위스키고 얄미운 위스키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위스키야. 이 새끼 옛날에 이렇게까지 우리 안 했는데 우리 너무 지금 얘한테 지금 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는 어? 미워할 수 없는데. 어 오늘 죄송합니다. 이제 벗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좋다. 대구도 왔고 사실 맥켈란은 약간 나는 일부러 상대 안 하고 싶은 그런
근본이라서. 맥켈라는 위스키의 근본입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근본. 특히 쉐리. 정점이지. 이거 맥켈라는 싫어하고 안 먹어봤는데 위스키 좀 먹었다고 말할 수. 아니야, 이거는 기본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내가 위스키 먹었더니 애새끼들이 맥켈라만 파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많이 소개시켰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맥켈라는 일부러 좀 멀리. 왜냐면 너네보다 내가 맥켈라 경험이 좀 적으니까. 아유, 이 사람들은 뭐 맥켈라 어마어마하게 먹은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따라서 그냥 한번 쭈르륵 한번 먹어봤지. 뭐 두 번 세 번 먹지 않았으니까. 아 근데 이거 점점 아니 근데 되게 자존심 상해.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 너 이렇게 확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그냥 이만큼 안 돌렸지. 그래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이거 이 새끼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뭐가 또 그런지 알아? 야마자키 18이 그렇더라. 너 맛있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근데 우리 옛날에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 죄송합니다. 간사해서 인간이 원래 간사하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때는 뭐 우리가 이 가격 보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너무 무시한 거지. 무시한 거야. 너 지금 닭게수로 21년 다시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다. 그 정도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이거 봐. 내가 또 다시 닭게수로 21년 갖고 오잖아. 너 이거 한 10분이 돌린다. 그 정도 안 돌려 나.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하지? 기분이 째져. 이거 옛날에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먹지 않는 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되게 딥한데 중간에 많이 비어있고 얘는 얘보단 덜 딥한데 탄탄하게 들어있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먹었던 맥켈라 빈티지고요. 뭐 우리 권 대표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깔 수 있는 갑자기 시간이 좀 내고 싶다. 이 자식아. 지금까지는 아침에 했는데 출항이 되고 싶다. 참나 기분이 째져. 아 오늘 하여튼 맥켈라는 사실 맥켈라를 할까 말까 막 되게 망설였는데 왜냐면 술도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맥켈라에 대해서는 그 막 애증 보모어보다 더 애증이지. 보모어는 그냥 우리는 버렸지만 우리는 맥켈라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애증. 그리고 옛날에 우리 맨날 그냥 막 먹던 친구 같은 놈한테 우리가 형님 불러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켈라는 역시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술입니다. 가격이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한번 드셔볼 만한 술이에요. 진짜 근본 스카치 위스키 근본. 그렇지 근본. 그러니까 글렌피딕 뭐 글렌리벳 얘기하는데 또 걔네들 근본이긴 하지. 근데 쉐리 쪽으로 가서는 얘를 못 이겨. 그렇지. 얘는 무조건 근본이야. 지금 뭐 글렌도르나 글렌고인 글렌팍 조카라 그래. 얘 맥켈라니 근본이야. 나는 되게 싫어하는 증류세요. 근데 인정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싫어해 비싸져서. 빨리 마무리해. 아 잘왔네. 아 좋다야. 네, 아이씨 이 정도 좋네. 이 정도 먹어줘야지 기분이 좋아지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 옛날에